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지난 8월 2일 저희 채널에서는 1960년 대비 1인당 GDP가 급상승한 국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반대로 1960년 대비 1인당 GDP가 처참해진 국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 국가를 조사하면서 확인된 사실은 먼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치는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다. 허나 1960년에 1인당 GDP를 2021년에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땐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1인당 GDP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요인들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비극을 썼을까요? 1960년 1인당 GDP 대비 2021년 1인당 GDP를 비교해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세네갈입니다. 2021년 세네갈의 1인당 GDP는 1960년 대비 4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1인당 GDP가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네갈의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땐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기간 달러는 815.4%의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세네갈의 1인당 GDP 상승은 이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60년 1인당 GDP에 2021년 달러 가치를 반영하면 세네갈의 2021년 1인당 GDP는 1960년 대비 43.9%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세네갈은 철광석을 비롯해 금, 인산염, 원유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과 관광업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심각한 부패와 교육정책의 실패는 1960년 독립 이후 악순환의 반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위는 잠비아입니다. 잠비아의 1960년 1인당 GDP 대비 2021년 1인당 GDP는 표면적으로 38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한다면 잠비아의 2021년 1인당 GDP는 당시보다 47.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잠비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GDP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였습니다. 특히 지금도 구리와 코발트가 주력 수출품이지만 과거에도 한때 95% 비중으로 경제가 구리에 의존했는데 1975년 구리 가격이 폭락했을 땐 경제가 최악을 걷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잠비아는 구리가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리 가격에 따라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직 공공부채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에메랄드 생산량이 세계 2위고 망간, 니켈, 금 등 다양한 자원의 매장량이 존재하고 있지만 자원 의존 경제는 오히려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보입니다. 8위는 시리아입니다. 1960년 시리아의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2021년의 1인당 GDP는 37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는 1721달러에 달해 2021년 1인당 GDP는 당시보다 48.3% 감소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한국이나 대만보다 1인당 GDP가 높았었고 1945년 독립 이후 UN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했던 시리아지만 현재의 경제는 처참 그 자체입니다. 독립 이후 쿠데타가 비일비재했고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알 아사드 부자가 포압 통치를 자행한 데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시리아는 원유 생산국이고 한때 경제의 40%를 원유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원유 수입국이 된 상황인데 러시아, 중국, 이란과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위는 콩고입니다. 1960년 1인당 GDP 대비 2021년 콩고의 1인당 GDP는 35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허나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해 비교했을 땐 2021년 1인당 GDP는 50.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콩고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국가체계의 기본적 이론으로 자리했는데 과거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1997년 발발한 내전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나 콩고는 산유국입니다. 2010년 전후만 해도 원유는 콩고 GDP의 65%, 수출의 92%를 차지했을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원유 매장량을 보여줬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유는 콩고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렇지만 자원에 의존한 결과는 국제시세에 따라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원유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갑작스런 유가 하락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산업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6위는 니제르입니다. 니제르의 1960년 1인당 GDP 대비 2021년 1인당 GDP는 347%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한다면 1217달러이기에 2021년 1인당 GDP는 51.1% 감소했습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니제르는 이후 오랜 기간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아 통치를 이어갔는데 2010년 다당제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2021년에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기에 정치적 불안정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니제르는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인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이어서 의미 있는 경제 발전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축산이 주력 산업인데 그나마 우라늄의 꾸준한 수출과 원유와 석탄 등의 자원 매장량이 확인된 점은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5위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2021년 마다가스카르의 1인당 GDP는 1960년 1인당 GDP 대비 29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허나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땐 2021년 마다가스카르의 1인당 GDP는 57.4%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마다가스카르지만 현재 경제는 최빈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1982년 국가부도를 경험했고 이후 IMF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았지만 1990년대 이어진 정치적 불안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만연한 부패, 불안정한 법적 체계, 부실한 토지관리 등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큰 장애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파이어나 티타늄 등 일부 주요 자원의 매장량이 확인됐고 최근 원유나 가스 등의 탐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상황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4위는 시에라리온입니다. 1960년 시에라리온의 1인당 GDP 대비 2021년의 1인당 GDP는 271% 상승했습니다. 허나 이는 같은 기간 달러 가치의 상승률에 비한다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땐 2021년의 1인당 GDP가 오히려 59.4% 감소한 것입니다.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1년간 지속되었던 내전을 비롯해 쿠데타 등은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고 때문에 2002년 내전이 종식될 때까지는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내전 이후 대외 원조가 이루어지며 경제가 조금씩 살아났는데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이 시에라리온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광업도 주목할 만한 산업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연간 3억 달러 내외의 규모로 수출되고 있는데 다만 공무원 등의 부패는 이렇게 창출한 부의 분배에 있어 문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3위는 부룬디입니다. 2021년 부룬디의 1인당 GDP는 1960년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23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땐 처참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2021년의 1인당 GDP가 무려 63% 감소한 것입니다. 2021년 1인당 GDP인 237달러도 세계 최악 수준이라 빈곤 그 자체가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1960년 당시보다 대략 3분의 2가 줄어든 상황이니 암울하기만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에 더해 부패, 정치적 불안정, 부실한 교육 등은 경제발전의 싹을 없애버렸는데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나마 자원 매장량을 갖고 있다지만 부룬디는 이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내륙 국가인데다 제조업도 부실한데 참고로 현재 부룬디를 먹여 살리는 건 커피와 차로 대표되는 농업입니다. 2위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2021년 1인당 GDP는 1960년 1인당 GDP 대비 166% 상승했습니다.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땐 더욱 가관인데 2021년에 1인당 GDP가 1960년에 비해 무려 71% 감소했다는 결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 이후 모부투가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하며 과학한 통치를 일삼았는데 그나마 이러한 장기 집권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후 벌어진 내전은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불러왔습니다. 미개발 자원이 24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처럼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천연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본격적인 개발까지는
불안정한 정치와 부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그림의 떡인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최악의 경제 침체로 당장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1960년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보다 높았을 정도로 경제적 여건은 괜찮았습니다. 허나 2021년 1인당 GDP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1960년 대비 고작 6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1960년 1인당 GDP를 2021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인데 이를 통해 본 2021년 1인당 GDP는 1960년 대비 82.4% 감소라는 믿기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유 수출국이기도 했지만 쿠데타, 군부 독재, 탄핵 등의 정치적 불안정에 더해 포퓰리즘 정책과 재정 악화 등은 경제 회생의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제재는 더욱 뼈아픈 상황인데 사회적으로도 만연한 부패, 범죄율, 실업률 등은 수백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오히려 1960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아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